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언제 처음 알게 된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. 다만 명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21년 초 불거졌던 정치 논쟁에 대해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자신이 말한 대로 윤 대통령이 발언했다고도 했습니다. 총장 시절, 또 전 총장 시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시기를 윤정주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. 지난 2021년 1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언급합니다. 내가 보기에 별의 순간이 지금 뭐, 보일 거예요 아마. 본인이 그거를 파악하면은 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파악을 못하면은 뭐 그냥 뭐 그걸로 말아버리는 거죠. 이후 같은 해 3월 이른바 윤석열 발광체 반사체 논쟁이 본격화됩니다. 스스로 빛을 내는 정치인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. 명 씨 주장을 들어봤습니다. 총장 시절에 저한테 연락 옵니다. 전 총장 시절에. 그러니까 뭐 경선도 들어가기 전에. 그러면서 다른 정치인과 자신을 비교한 언론 기사 이야기를 꺼냈다고 말했습니다. 박사, 나는 발광체고 홍준표하고 유승민은 반사체네. 명 씨는 이렇게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. 제가 한마디 하죠. 정치인은 발광체가 없어. 존재하지 않습니다. 발광체는 오직 국민만 발광체가. 그리고 같은 해 7월 1일 한 언론의 윤 대통령 발언이 보도됩니다. 지인에게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는 반사체이고 오직 국민만 발광체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. 명 씨는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. JTBC 윤정주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